어머나, 성실한 부부한테 선물이 도착했어요. 농협은행에서 새 관리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. 낡은 관리기 때문에 성희 씨의 마음 한구석에 늘 찝찝했거든요. 꼭 필요했지만 큰 돈을 선뜻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. 이제 한시름 덜어도 되겠습니다. 좋아? 좋아지. 새는 거 이거 감사 좋아지. 우리는 또 하나 사 이거 먹고 싶은데 그거 없어. 운응해줘 감사해요. 이거 이번에만 고쳐서 써야지 하고 몇 년째 낡은 관리기와 씨름을 했던 성일 씨. 못 살아 못 살아. 아이고. 손을 봐도 잘 걸리네. 잘 걸려. 작업할 때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어요. 원래는 하나 있어요. 그래 고장했어요. 그래 이거 해주는 우리 신랑도 힘도 더 안 하고 좋아요. 서로를 처음 보았을 땐 맞춰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어느새 서로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사이가 됐어요. 그래 많이 마음 지금 많이 안 좋았어요. 마음도 아파요. 우리 신랑은 잘 살아보고 오래 살아하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여행 가보고 싶어요. 앞으로 좀 자기 시간을 좀 갖게끔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. 또 시간을 일을 좀 줄이고 시간을 내서 여행을 조금 1년에 뭐 서너 번씩이라도 어디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건강하고 아파하지 마. 아, 알았어. 열심히 하고 화이팅! 화이팅! 사랑한다. 사랑해요.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늘 지금처럼 행복하세요.